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파트,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31쪽이죠. 자, 윈도우의 개요 및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특징을 보니까 중요합니다. 32비트 운영체제군요. 윈도우는 32비트 운영체제고,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즉,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한 프로그램은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서 강제적으로 종료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행 수를 바꿀 수 있는 윈도우는 뭐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플러그 앤 플레이, 즉 PMP를 지원한다. 즉 새로운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GUI 방식이죠. 윈도우는 모든 명령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합니다. 파일 및 폴더 공백을 포함해서 한글은 120 글자, 영문은 255자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부팅 메뉴 보도록 하죠. 윈도우에서 멀티부팅 할 때는 F8 버튼이라든가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 부팅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윈도우 98의 부팅 메뉴를 보면 어떤 메뉴들이 있나요? 노멀, 로그드, 세이프 모드, 세이프 모드, 윗 네트워크 서포트, 스텝 바이 스텝, 커맨드 프롬프트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문제를 보면 다음 주 윈도우 98의 기본으로 나타난 메뉴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입력해 보시고요. 자, 윈도우 종료하게 되면 윈도우 종료 대화 상자에 나오는 게뭐 있습니까? 시스템 대기, 시스템 종료, 시스템 다시 시작, 에메토스 모드에서 시스템 다시 시작 이런 메뉴들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윈도우 바로가기 단축키가 나와 있군요. 자, 컨트롤 C는 복사하고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컨트롤 X 오른쪽에, 컨트롤 A는 모드 선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C는 왜 복사합니까? 이거는 카피죠? 카피, 카피. 이거 약자니까 C가 복사하고 V는 이제 붙여넣기, 붙이기, 비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X, X는 이제 이렇게 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컨트롤 A는 올입니다. 올. 모드 선택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여러분들이 누르신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해당하는 아이콘을 끌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Alt F4번은 이제 실행 중인 창이 종료되는 것이고, Alt Tab은 실행 중인 이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할 때 사용되는 단축키입니다. Alt Enter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토스트 창을 띄웠을 때는 전체 화면 모드와 창 모드가 전환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개체를 선택했을 때는 그 개체에 대한 등록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Alt Print Screen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활성화된 창은 클립보드에 복사하고요. Shift F10번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윈도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면 나타나고, Shift Delete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휴대통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 삭제하게끔 되어 있죠. 기억하시고요. 자, 윈도우 바탕화면 보겠습니다. 윈도우의 기본적인 작업 공간으로 작업 표시절, 시작 단추, 빠른 실행 모금, 시스템 트레이, 알림 영역, 자주 실행되는 아이콘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윈도우 바탕화면은 기본적인 작업 공간이고요. 이렇게 아이콘, 뭐 휴대통이라든가 내문서 이런 아이콘들이 있고, 맨 아래 작업 표시 있고, 거기에 빠른 실행, 알림 영역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윈도우에서 마우스 오른쪽키 눌렀을 때 바탕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 종류 방식은 이름, 종류별, 크기, 날짜, 순 자동 종류 이렇게 나타나고요. 창의 배열 방식은 계단식, 가로받침판식, 세로받침판식, 모든 창은 최소화, 이런 것들은 창의 배열 방식입니다. 두 가지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자,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 바탕화면에 기본으로 설치된 아이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환경, 내 소리 가방, 이런 것들은 윈도우의 기본 아이콘으로 삭제되지 않고요. 참고로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설치했을 때 바탕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아이콘은 탐색키입니다. 탐색키는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나타난 아이콘이 아닙니다. 잘 눈여겨보시고요. 탐색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는 뭐가 있습니까? 로그 오프가 있죠. 로그 오프는 뭐할때 쓰는 건가요? 사용자 변경할 때 쓰는 거죠. 사용자 변경할 때 로그 오프. 사용자 변경은 어디서 한다? 로그 오프에서. 시작 단추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잘 보시고. 시스템 종료 대응 상자를 눌러주시게 되면 시스템 대기, 시스템 종료, 시스템 재시작, MS-DOS 모드에서 시스템 다시 시작 이런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작업 표시를 보겠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단추 형식으로 표시되어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서 작업을 전환할 수 있고 바탕화면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고 화면의 최대 5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고요. 작업 표시는 작업 표시 시작 단추에서 오른쪽에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 이런 것들은 어떤 메뉴들이 나타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기, 탐색, 검색, 찾기라고 하죠. 이런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실행이라는 메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작은 메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파일의 특징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군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다. 자동인식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PMP. 맞습니다. 네트워크에 필요한 기능이 추가되어 모뎀 없이도 통신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통신을 하려면 모뎀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랭카드가. 틀린 설명이죠. 멀티태스킹. 다중 작업이 가능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나 폴더 등을 아이콘화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틀린 설명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윈도우 8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데이터를 한 번에 16비트 단위로 처리합니다. 16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죠? 32비트 단위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인터넷을 지원하고 멀티태스킹, 다중 작업을 지원하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정답.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8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죠. 그렇죠? 32비트 운영 처리이다. 그렇습니다. 파일명의 길이는 최대 8자리까지 지원 가능하다. 8자리가 아니라 몇 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랬죠? 255자죠. 고쳐놓으시고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파일의 특징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군요. 1번,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다중 작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모든 파일을 파일명 없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다. 파일명이 있죠. 모든 파일은 파일명이 있고 아이콘화 되어 있는 거죠. 틀렸죠. 마우스 버튼을 눌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고 GUI 방식의 운영체제가 맞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8을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였습니다. 1번에 시작 버튼에서 시스템 종료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선택한다. 가능하죠? 2번에 바탕화면에서 Alt+F4번 키를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한다. 가능합니다. 3번에 Ctrl Alt Delete 눌렀을 때 작업 기회 상자가 나타났을 때 시스템 종료를 선택한다. 맞죠? 하지만 4번에 Ctrl Alt Delete 이렇게 누르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98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기능 뭐라고 합니까? 인터럽트 기능, 오토 앤드 플레이 기능,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오토 앤드 플레이 기능. 정답 뭡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인식 기능이죠. 정답 3번입니다. 7번 문제, 윈도우 98의 시스템 종료 대화 상자의 항목이 아닌 거 그랬죠? 자, 여기 뭐 시스템 종료, 시스템 다시 시작, MS-DOS 모드에서 시스템 다시 시작 나오지만 사용자 전화는 시작에서 로그오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단추죠. 시작에서 로그오프 이렇게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에 윈도우 98 환경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업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다중작업.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다중작업, 멀티태스킹. 자, 2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98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1번, 폴더란 도스에서 사용하는 디렉토리와 같은 개념으로 폴더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 생성할 수 있다. 그렇죠? 이번에 바탕화면 휘통은 삭제된 파일 또는 폴더를 보관하는 장소로 휘통 내의 파일 또는 폴더는 복구할 수가 없다. 휘통 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는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죠? 네, 틀렸군요. 2번 정답이고요. 3번에 바탕화면의 네트워크 환경은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4번에 바탕화면의 내 컴퓨터 또는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파일의 폴더를 관리한다. 그렇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98에 F8키, F8번 키를 입력하면 나타나는 멀티 부팅 메뉴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죠. 1번에 Previous Version of MS DOS, 2번에 Logged, 3번에 Safe Mode Confirmation, 4번에 Normal. 없는 건 뭐냐면 3번에 Safe Mode Confirmation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답식이니까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에 나오니까 이 답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파일 삭제 시 시통에 넣지 않고 바로 삭제할 때 용지하는 단축키는 뭐였나요? 예, 그렇죠. Shift Delete 누르면 완전 삭제되는 거죠. 4번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윈도우 98에서 도스를 실행시켰더니 화면 전체 화면 모드로 도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도스의 창 모드로 전환하려면 어떤 키를 눌러야 되는가 그랬죠. 윈도우 98에서 전체 화면 모드와 이 창 모드로 전환할 때는 단축키가 뭐였나요? Alt Enter 누르시면 되겠죠. 네, 4번 정답이고. 13번, 윈도우 98에서 클립보드의 현재 화면에서 활성화된 창을 복사하겠다. 그러면 뭐 눌렀죠? Alt Print Screen Key 이렇게 눌러주면 활성창이 우리가 캡처됨을 알 수가 있죠. Print Screen만 누르면 전체 화면이 캡처되는 거고요. Alt Print Screen 이렇게 누르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창, 활성창만 예, 복사가 됩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의 단축키 중 활성창을 닫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쓰는 단축키는 뭐다? Alt F4번 이렇게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것 같은 기능이 나타나게 하는 단축키 이게 뭐예요? 예, 1번에 Shift F10번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 단축 메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16번에 윈도우 98에서 하나의 디렉토리 내에 모든 파일을 선택하겠다? 뭐 눌러야 됩니까? 2번에 Ctrl A 이렇게 누르셔야 되죠. 정답 2번입니다. 17번, 윈도우 98에서 여러 개의 이 활성화된 창을 순차적으로 전환할 때 용되는 단축키는 뭐였나요? Alt Tab이죠. 예, 1번 정답. 다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의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군요. 1번, 윈도우에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쵸? 클립보드 임시 기억 장소죠. 2번에 선택된 대상은 클립보드에 오류 두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축키는 컨트롤 V다.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오류 두기 할 때는 컨트롤 X 누르셔야 되죠. 예, 2번 틀렸군요. 컨트롤 X죠. 3번에 가장 최근에 저장된 파일 하나만을 저장하죠. 4번에 클립보드 현재 화면 전체를 복사할 때 사용되는 키는 프린트 스크린 키. 맞죠? 예,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윈도우 98에서 도스를 실행시켰더니 전체 화면 모드로, 전체 화면 형태로 도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도스 창 모드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누르시라고요? Alt Enter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4번 정답이고요. 자, 20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98에서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을 정렬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 정렬 방식이 아닌 거 그랬죠. 종류별, 자동정렬, 계단식, 크기순. 뭐가 답입니까? 계단식은 아이콘 정렬 방식이 아니라 이건 창배열 방식이죠. 뭐라고요? 창의 배열 방식이죠. 창배열 방식이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답으로 보셔야 되고. 21번에 윈도우 98 설치 시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콘이 아닌 건 뭐죠? 그렇죠. 내 컴퓨터, 탐색기, 휴통, 네트워크 환경 중에 탐색기는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콘이 아니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보시면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물어봤군요. 윈도우 98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단수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단수를 클릭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이 가능하다. 해당 단추의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동, 아이콘 표시, 크기 변환, 전체 화면 표시, 닫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네, 작업 표시가 되는 거죠. 작업 표시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사이로 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어딥니까? 작업 표시가 되겠죠. 24번에 윈도우 98의 작업 표시를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도구 메뉴가 아닌 건 뭡니까? 그렇죠. 설정은 시작에서 뭡니까? 왼쪽 시작에서 설정이 나타나는 메뉴죠. 예,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연결, 주소, 빠른 실행 나타납니다. 정답 2번. 25번 윈도우 98의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는 열기,
탐색, 찾기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난다 그랬죠? 네, 설정은 아닙니다. 왼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거죠. 3번 정답. 26번 보겠습니다. 아, 윈도우 98의 작업 표시줄의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1번에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설정하면 화면에 필요시, 즉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놨을 때만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2번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다. 그렇죠? 3번에 작업 표시줄의 여백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 눌러 속성을 볼 수 있다. 마우스 왼쪽이 아니라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눌러야 됩니까? 마우스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속성 메뉴가 나타나는 거죠. 오른쪽. 네, 틀렸죠? 3번 정답이고. 4번에 작업 표시줄의 잠금은 작업 표시 영역을 임의로 설정하니 못하게 잠가주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27번에 윈도우 98에서 사용자를 변경하겠다. 시작 단추에서 뭐 누르라 그랬죠? 로그 오프. 사용자 변경은 시작에서 로그 오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137쪽에 파일류 폴더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파일은 뭡니까? 자료 또는 문서, 프로그램 등을 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한 기본 단위고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 때는 영문을 기준으로 해서 255자, 한글은 120자까지 만들 수 있고 파일이나 폴더 이름으로 공백을 포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하지만 파일에 물음표라든가 별표, 슬래시 이런 특수 문자는 파일 이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고요. 파일은요, 파일 이름과 확장자로 구성이 되고요. 이 확장자에 따라서 파일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확장자가 TXT는 뭐라고 합니까?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고, 이 BMP는 비트맵 그림 파일이고, DOC는 MS 워드로 작성된 문서 파일입니다. HTML이라든가 HTML은 인터넷 문서 파일, BAT는 실행 파일, EXE라든가 COM은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XT는 텍스트 파일, BMP는 그림 파일, DOC는 MS 워드로 작성된 문서 파일, HTML이라든가 HTML은 인터넷 문서 파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폴더 보시면 서로 관련이 있는 파일들의 저장소로서 도스의 디렉토리와 같은 개념을 폴더라고 부릅니다. 자, 파일 및 폴더 찾기에서 실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작에서 찾기 또는 F3번 누르면 이렇게 파일 및 폴더 찾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에는 이 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 어떤 탭이 나오는, 어떤 탭이 나옵니까? 이름의 위치, 날짜, 고급 이렇게 세 가지 탭이 나오고 이름의 위치에서는 파일 이름이라든가 폴더 이름을 가지고 찾을 수 있고 특정 문자를 포함한 파일을 찾을 수 있고 검색어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탭에서는 바뀐 날짜, 만든 날짜, 사용한 날짜를 중에 찾을 수 있고 특정 기간을 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고급 탭에서는요. 파일의 형식이라든가 대소문자 구분을 찾을 수 있고 하위 폴더 검색, 숨긴 파일 및 폴더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일의 작성자라든가 파일의 속성을 가지고 파일을 찾는 옵션은 없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또는 뭐 읽기 조정 파일을 찾아라, 숨긴 조정 파일을 찾아라 이런 파일의 속성을 가지고는 파일을 찾는 옵션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는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디스크 드라이브의 포맷, 파일과 폴더 이동, 복사, 삭제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보통은 이제 왼쪽은 우리가 이제 폴더 창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내용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폴더 창, 오른쪽은 내용 창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폴더창 앞쪽에 여기 플러스라든가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이제 플러스라든가 이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플러스는 뭘 나타낸다? 폴더 내에 다른 폴더 또는 하이 폴더가 있음을 나타내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하이 폴더를 이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눈여겨보시고요. 아이콘 보기 형태는 뭐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간단히 자세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컴퓨터를 보도록 하죠. 내 컴퓨터에서는 뭐 할 수 있나요? 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제 포맷한다든지 파일과 폴더 이동, 복사, 삭제할 수 있는 도구죠. 프로그램의 실행, 프린트 설치 및 변경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디스크 포맷에서는 뭐가 가능합니까? 디스크를 트랙과 섹터로 나누어서 디스크 초기화 작업이 진행이 되죠. 이 포맷 옵션은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포맷 옵션은 뭡니까? 빠른 포맷, 한번
포맷한 디스크를 빠르게 포맷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만 복사해서 시스템 파일을 전송하는 명령어입니다.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내 컴퓨터에 포맷 옵션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빠른 포맷, 전체, 시스템 파일만 복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및 폴더를 이제 복사할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파일 및 폴더 복사와 이동해서 같은 드라이브 간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래그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드래그하면 무조건 복사가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 간에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고, 무조건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드래그는 복사가 되는 것이고, 쉬프트 드래그는 뭐가 된다? 이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군요.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할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할 때, 하나를 선택할 때 클릭하시면 되는 것이고, 불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클릭, 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는 뭐 누르시라고요? 쉬프트 클릭을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컨트롤 A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선택이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하나씩 선택할 때는 이렇게 클릭 클릭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선택할 때는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나서 쉬프트 클릭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모두 선택할 때는 컨트롤 A 이렇게 누르시면 다 선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일 및 폴더 선택할 때 불연속적인, 비연속적인 파일 선택할 때 뭐 누른다? 컨트롤 클릭. 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 뭐 누른다? 쉬프트 클릭. 전체 선택할 때 뭐 누른다? 컨트롤 A 누른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행하게 만들어놓은 원본 파일에 관한 정보만을 가진 1KB 미만의 이 작은 파일을 뭐라고 하죠?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 파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도 삭제된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고, 바로가기 아이콘 확장자는 LNK가 되는 것이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해당 아이콘 왼쪽 하단에 작은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는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지통을 보도록 할게요. 휴지통은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실수로 삭제한 파일이나 폴더는 복원이 가능하고, 휴지통의 기본 크기는 각 디스크의 10%고 사용자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보셔야 되죠.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은 실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실행하려면 파일을 복원했다가 실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파일에 대한 등록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은 실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군요. 이미 휴지통 비우기를 한 파일이나 폴더라든가, 또는 이렇게 Shift Delete 키 눌러 삭제한 파일이라든가, 또는 DOS 프롬프트 상태에서 삭제한 파일이라든가,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네트워크 드라이브 삭제한 파일이라든가, 휴지통 등록 정보에 파일을 휴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 명령 시 즉시 제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파일 및 폴더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보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윈도우 98에 도스의 디렉토리와 유사하다. 그러면 도스의 디렉토리,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방,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폴더라고 불렀죠. 파일, 트리, 로그, 폴더 중에 폴더라고 부르죠. 2번 문제, 윈도우 98의 폴더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그랬죠? 하나의 폴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2번에 폴더명은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다? 아니죠. 파일이나 폴더에는 공백을 얼마든지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죠. 2번 틀린 설명이니까 정답이죠. 폴더 이름은 255자 이내로 작성이 되고, 물음표, 별표, 슬래시는 폴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 맞죠? 2번 정답.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가? 휴통을 이용해서 삭제한다. 그렇죠? 딜리트를 이용해서 삭제한다. 맞습니다. ESC 눌러 삭제한다? 아니죠. ESC는 어떤 개체를 어떤 개체라든가 명령을 취소할 때 우리가 쓰는 거지. 이거를 ESC 눌러 해서 파일 삭제되는 건 아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삭제한다. 맞습니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4번에 윈도우 98에서 특정 파일을 찾고자 할 때 찾기를 이용합니다. 다음 중 찾기 방법에서 특정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파일의 형식을 알고 있는 경우,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 파일의 작성자를 알고 있는 경우, 파일에 포함된 문자를 알고 있는 경우. 안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파일의 작성자 또는 파일의 속성.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다 그랬죠? 3번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또 나왔네요. 윈도우 98의 찾기 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건 뭐라고요? 파일의 속성, 파일의 크기, 포맷 문자열, 파일 형식. 뭐가 답이라고 그랬죠? 파일의 속성, 파일의 작성자. 이런 것들은 가지고는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옵션은 없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니까 윈도우 98의 찾기 대화 상자에 제공하는 탭이 아닌 거랬죠. 이름의 위치, 그 다음 뭡니까? 날짜, 호흡,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 거죠. 찾아보기 탭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볼까요? 다시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에 우리 이제 137쪽을 이렇게 보시니까 파일 및 폴더 옵션에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름 및 위치, 날짜, 그 다음 뭡니까? 고급. 이렇게 해서 찾는 옵션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다시 봐야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디스켓을 포맷할 때 포맷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거. 포맷 옵션이 아닌 거 그랬죠. 뭐 있었나요? 전체, 빠른 포맷,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만 복사. 세 가지 옵션이 있었죠. 삭제된 파일 복구 이런 옵션은 없었어요. 예, 3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컴퓨터의 내용, 폴더 및 계층, 폴더의 파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은 어디였나요? 윈도우 탐색기였죠. 예, 1번 정답.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윈도우 98 탐색기에서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 사용한다. 비연속적인 파일 선택하고 싶다 할 때 뭐라고 했죠? 컨트롤 클릭 하시면 된다 그랬죠. 10번에 윈도우 98에서 이웃하는 파일을 선택할 때는 뭐 눌러야 돼요? Shift 누르셔야 되죠. Shift.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즉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는 뭐 누르시라고 했죠? 컨트롤 클릭하라고 했죠. 네, 4번 정답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11번에 윈도우 98의 탐색기를 실행했을 때 폴더 왼쪽에 있는 플러스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폴더 내에 다른 폴더나 파일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2번 정답입니다. 12번 윈도우 98에서 연속되지 않은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가장 적당한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컨트롤 클릭하라고 했죠. 예, 2번 정답이죠. 2번 정답.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13번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같은 드라이브로 이동 및 선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에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뭐 누르라고 했죠? 비연속적인 떨어진 파일 선택할 때는 Shift가 아니라 뭐 누르라고 했죠? Ctrl 키 누르시라고 했죠? Ctrl. 예, 틀렸네요. 2번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후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3번에 마우스 왼쪽 단추로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4번에 이동할 파일이나 폴더의 전체 항목을 선택할 때는 Ctrl A를 눌러주시면 되죠. 단축키죠. 맞습니다. 1번 정답. 14번에 윈도우 98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비실행 파일을 마우스 끌기를 이용해서 네모스 폴더로 가져갔을 때 올바른 거. 여기 보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걸 네모스 폴더로 그냥 끌었다는 얘기죠. 같은 드라이브에서 같은 드라이브 끌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뭐가 된다? 이동이 되죠. 이동. 뭐가 된다고요? 이동이 됩니다. 이동. 아시겠죠? 정답 3번. 다음에 15번 문제 보니까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연속된 여러 개 파일을 선택할 때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면 맨 마지막에 뭐 넣으시라고요? Shift 클릭하셔야 되죠.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98의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그렇습니다. 확장자가 LNK인 파일이고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고 바탕화면에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삭제 시 해당 프로그램 영향이 없고 그림 아래 화살 표시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단축 아이콘. 바로갈기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8에서 지워진 파일이 임시로 보관되는 곳 어딥니까? 그렇죠. 예, 휴통이 되겠죠. 18번 윈도우 8에서 파일이나 폴더로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되는 동작 뭐예요? 드래그 앤드롭 하시면 되죠. 끌어넣기죠. 드래그 앤드롭. 3번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자 윈도우 8에서 이미 사용했던 플로피 디스크를 신속히 포맷하겠다. 즉 뭐예요? 빠르게 포맷하겠다는 얘기죠. 디스크 검사를 하지 않고 한번 포맷한 디스크를 빠르게 포맷하겠다.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빠른 포맷하시면 되죠. 네,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윈도우 8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죠? 1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도 삭제된다? 아니죠. 바로가기 아이콘만 삭제된다 그랬죠? 원본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원본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LNK 확장자를 가진다.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8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특징입니다. 올바른 거 그랬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아이콘으로 실제 파일과 연결되지 않는다? 아, 실제 파일과 연결되죠. 이번에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단축 아이콘으로 실제 파일과 연결되지 않는다? 아, 연결된다니까요? 네, 틀렸죠. 3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이고 컴퓨터 여러 개 존재해도 상관없다. 이게 정답이죠. 3번에, 4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도 삭제되므로 주의한다. 아니죠. 바로가기 아이콘만 삭제되는 거지 원본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있군요. 22번. 윈도우 8의 단축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1번에 바탕화면에서 단축 아이콘을 삭제하면 실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삭제된다. 아니죠. 단축 아이콘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만, 단축 아이콘만 삭제되는 거지 실제 프로그램 삭제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실제 파일과 연결해 놓은 아이콘을 말하고 사용자 임의로 단축 아이콘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죠. 일반 아이콘과는 다른 것은 아이콘 밑에 화살 표시가 있는 거 맞죠? 예, 1번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23번에 윈도우 8의 휴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1번, 일반적으로 삭제된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다. 그렇죠? 2번에 휴통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3번에 휴통에 있는 파일을 직접 실행시키려면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이건 안 되죠. 휴통 안에 있는 파일들은 실행이 안 된다고 했어요. 휴통 안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등록 정보가 나타나는 거지. 실행은 안 됩니다. 2번 정답입니다. 4번에, 3번 정답입니다. 4번에 휴통 비교 실행하면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8 휴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1번, 삭제한 파일을 임시 저장하며 휴통 내에 있는 파일을 다시 복구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2번에 휴통의 크기를 변경할 수는 없다. 휴통의 크기는 하드디스크의 10%고요. 얼마든지 사용자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설명이죠. 정답입니다. 3번에 파일 삭제 시 휴통에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지역을 정할 수 있고 4번에 파일 삭제 시 삭제하기 메시지를 보이지 않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25번에 윈도우 8에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휴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하고자 한다. 뭐 누르시라고요? Shift Delete 이렇게 누르셔야 되죠. 4번 정답.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시면 휴통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그렇습니다. 1번 휴통의 크기에 대한 초기 설정 하드디스크의 20% 아니죠.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10%죠. 10%. 자, 2번에 휴통에 있는 파일들은 디스크 공간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휴통에 있는 파일도 얼마든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합니다. 3번에 휴통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아니죠.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4번에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해당 파일을 드래그하면 휴통에 넣으면 파일이 휴통에 보완되지 않고 바로 삭제된다. 그렇죠. Shift키 누르고 휴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완전 삭제됩니다. 즉 휴통을 거치지 않고 완전 삭제됩니다. 복원이 안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